맛있겠다. 자존감을 높이는 즐거운 식사법 아이주도 이유시엔 유아식 책을 소개할게요. 아이주도식 식사법의 이론과 590개의 아이주도식 레시피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은 이론편과 실전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이주도식 이유식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었어요. 계열별 재료별 인덱스 구성이 되어 있어 레시피 찾기에도 편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 식단 짜기가 힘들었는데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어서 재료에 맞게 찾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쇠고기 파인애플 덮밥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저녁은 이거 먹을까? 이거 맛있게 되네. 파인애플 좋아하는데. 쇠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세요.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할게요. 고기를 재우는 동안 파인애플을 잘라주세요. 양파도 잘게 다져주시고 브로콜리는 찜기에 푹 쪄주세요. 간장, 올리고당, 물, 파인애플 즙을 넣고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마늘을 볶아주세요. 양파가 투명해지면 쇠고기를 넣고 강한 물에 노릇하게 볶아주세요. 쇠고기가 노릇해지면 파인애플을 넣고 중간 물에서 1분간 볶아주세요. 양념과 브로콜리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저문 물을 넣어 빠르게 저어주세요. 밥 위에 얹어주면 맛있는 쇠고기 파인애플 덮밥 완성! 맛있겠지? 맛있어? 야채 잘 먹네. 진짜 잘 먹네. 하니 어때? 맛있어? 잘 먹었습니다. 오, 다 먹었어. 최고다. 아이 주도식 이유식엔 유아식으로 아이들의 즐거운 식사 시간을 만들어주세요.